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다사랑 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 소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화분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제가 여기 싹 봤거든요. 근데 화분도 되게 예쁘고 신상 화분들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랑 다육에서는요 군생들도 많이 키우지만요 이렇게 또 화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화분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개 세트로 한 것은요 조금 할인이 된 거고 할인된 금액으로 된 거고 하나로 이제 그 가격이 좀 높은 것은 이제 개당 판매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두 개 세트로 이제 그 소개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만 아니면 세 개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가능하고요. 방문하시면 방문하셔서 구매도 가능하니까 가깝게 사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다육이도 구경하시고 또 화분도 구경하셔서 심어 가셔도 되시고요. 놀다 가시면 되시는 거죠. 여기는 시흥 주길동에 있는 다사랑 다육이 입니다. 화분 소개해 드려 볼게요. 1번으로 설화분이 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화분이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엄청 어렵게 사장님께서 공수를 해오셨대요. 인기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겠죠. 설화분 이렇게 양이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꽃그림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꽃 입체적 꽃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화분이에요. 설화라고 써있죠. 동글뱅이 다리고요. 요거는 이제 소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로도 제가 측정을 해드리죠. 치수를 재보면 자로 쟀을 때 8.5cm 내지 9cm 정도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한 7cm에서 7.5cm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세트. 요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두 개 세트에서 2만원. 핑크색의 꽃무늬가 깨끗하니 이쁘네요. 요거는 1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2번입니다. 2번도 설화분인데요. 설화공방분. 개당 가격으로 이건 해주셨어요. 개당 가격으로 2만원이에요. 2만원.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입구가 좀 좁으면서 호리병 모양의 그런 화분이네요. 꽃두장도 이렇게 다리에 찍혀 있고요. 설화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속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통통이 화분이에요. 여기 호리병처럼 윗부분이 잘록하죠. 입구 사이즈가 좀 좁아요. 그래서 8cm. 높이는 11.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또 개당 가격으로 이렇게 꽃그림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개당으로 해서 2만원씩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번 설화분이에요. 설화공방분 이렇게 2번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더 나은 공방분이에요. 와, 꽃그림 화사하니 좋죠. 더 나은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이고요. 뒤에는 초콜릿색이고요. 다리는 이런 다리로 붙여있고 속안에 보시면 이렇게 팡톡을 쓴 것처럼 색깔이 그렇게 생겼어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중사이즈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경이요. 13cm. 높이가 10.5cm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조이콘 넣으면 이렇게 여유있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두 개 세트에서 28,000원에 드려요. 두 개 세트로. 우와, 두 개 세트로 28,000원. 괜찮은 가격 아니에요? 이거는 더 나은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로 해서 28,000원. 꽃그림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죠. 요거는 3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인데요. 요거는 더 나은 공방분 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좀 더 커졌어요. 키도 커지고 지름도 좀 커진 것 같아요. 14cm나 되죠. 14cm 지름이 14cm 높이가 13cm. 와, 높이가 13cm예요. 그리고 사이즈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이 들어가고요. 가격은 두 개 세트에서 3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나은 공방분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3만원. 이런 그림이고요. 더 나은 공방 넉넉합니다. 중사이즈 화분일 것 같아요. 요거는 4번 세트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입니다. 이거는 건의 공방분이고요. 보석이 진짜 예쁘게 붙여있죠? 정말 반짝반짝거림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근데 가격이요. 이거 생각보다 싸요. 이렇게 무게감도 적당하고, 그렇게 두껍고 무겁지는 않아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무가 탄 그을린, 그런 느낌의 화분이네요. 보니까. 입구는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까맣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 꽃과 핑크 빨간 꽃이 이렇게 있는데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롱분이에요. 롱분이고요. 두 개 세트 28,000원이면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름이 9.5cm 정도? 높이가 한 14cm 정도 나요. 높이가 14. 롱분이에요. 그래서 목대가 있는 거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5번 화분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요. 요것도 건의공방울 신상이에요. 새로 나왔어요. 오, 무게감도 좋아요.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 청바지 색깔이죠. 여기 진 색깔. 아, 여기 보석이 여기도 박혀 있어요. 보시면 꽃에도 박혀 있고 예쁘네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얘도 이렇게 가운데 라인이 쏙 들어갔어요. 보시면. 그죠? 예쁘네요. 이것도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옆에 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보여드려야죠. 사이즈는 지름이 한 10cm, 지름이 10cm, 높이가 18cm. 높이도 커요. 아이고, 높이도 좋네요. 이것도 롱분이라서 그 목대 있는 거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감도 약간의 좀 색상 차이는 있을 수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건의공방부 신상입니다. 오, 예쁘죠? 오, 이쁘네요. 진짜 가성비 좋아요.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 39,000원입니다. 이건 우암 도예분이에요. 우암 도예분이고, 이거 지름이요. 오우, 15cm 커요. 대품이에요. 대형 화분, 대형 사이즈. 높이가 14cm. 요거는 종이컵 넣어보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둥글둥글 놀아요. 요거는 이제 계단 가격으로 29,000원이거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약간의 투박한 그런 느낌의 화분이네요. 똑같아요. 장미코 사이즈죠. 29,000원 계단 가격으로 큽니다. 이것도 할인이 조금 됐습니다. 이거는 우암도예 화분이에요. 우암도예도 유명하죠. 수제분이고요. 요거 7번이에요. 우암도예분 요거 계단 가격으로 2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네, 8번이에요. 8번도 아우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두 개 세트로 해주셨는데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아우아라고 써 있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런 화분이고요. 새끼줄 모양 꼬인 그런 화분.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속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창을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건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39,000원에 요거 그림도 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뻥 뚫렸어요. 높이가 있죠? 뻥 뚫렸어요. 어우, 사이즈가 너무 좋을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이즈를 재볼게요. 사이즈 여기 지름이 17cm나 되네요. 높이가 15cm 넘어요. 한 16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건 큰 대형 사이즈 화분이고 두 개 세트로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9,000원입니다. 39,000원. 8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9번도 엄청 큰 대형이에요. 대형. 와. 이렇게 초록, 이건 네이비 색상이죠.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 와, 큽니다. 다리, 똥구뱅이 다리고, 속안에 이렇게 생겼어. 아우, 무거워서 못 들겠다. 이렇게 크다 분이에요. 아, 이거 계단 가격이네요. 계단 가격으로.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조이컵 넣으면 놀 것 같고, 완전 놀아다니죠. 놀러다녀. 15.5cm 지름이. 15.5cm, 높이가 18.5cm, 거의 19cm도 가까이 돼요. 어우, 19cm 가깝게 됩니다. 요거 하나 계단 가격으로 해서 27,000원. 27,000원에 드려요. 9번으로 선택하시면 요 화분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이쁘죠? 이쁘네요. 대형입니다. 요거는 9번 화분입니다.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0번을 빼먹으셨네, 사장님께서. 어우, 이거 화분 또 왔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갖고, 구하기 힘든 화분이었는데, 이렇게 치마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다리도 뚫려있고, 요 밑에까지 물구멍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가 이제 다리예요. 이 부분이 다리. 여기까지가 다리. 위에는 이제 다 이게 심는 거. 꼭 와인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와인잔? 리본이 아주 크게 묶어있고요. 코사지가 리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어우, 진짜 이쁘다. 지름이 10cm. 전체 길이가 20cm예요. 20cm. 와, 20cm인데 다리만 재보니까 13cm 나오네. 다리만 13cm. 여기가 이제 다육이 심는 건데 7cm 정도 되고요. 와, 색깔은요. 요 색깔, 요 블루톤 요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동그뱅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석도 박혀 있고 요 색깔 있고 또 요 색깔도 있고 두 가지 색상이네요. 속안에 여기다 이제 깔만 깔아갖고 하면 심어놓으면 물마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이게 잘 클 것 같아요. 화분 정말 멋스럽습니다. 11번이에요. 계단 가격으로 1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2번 화분이에요. 12번은요. 요런 화분입니다. 국산분이고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디자인. 요런 와인 색깔도 있고 또 요런 톤도 있어요. 원형분이고요. 요거는 국산분이라고 하고 이것도 조이컵을 넣어볼까요? 작은 거나 넣어도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셔야지. 아이고,
자가 떨어졌네. 요거는 3개 세트로 해주셨네요. 3개 세트고요. 지름이 10cm 가까이 되죠. 9.5. 9.5. 높이는 9cm 정도 나옵니다.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3개. 요 색깔 이렇게 3개로 해가지고 15,000원이에요. 15,000원. 요거는 12번 세트입니다. 13번은 이게 건이분이 아니라 홍조분이라고 합니다.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꼭 돛단배 모양의 화분이고 색깔 보시면 이런 색깔 홍조분 아시죠? 다리는 귀엽게 이런 다리로 되어 있네. 이렇게 파란 톤, 블루 톤과 요거는 빨간색 톤도 있어요. 빨간색 톤도 보면 이렇게 빨간색 톤도 이렇게 매듭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다리가 되었네요. 빨간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홍조분이고요. 13번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돛단배처럼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철화 심어도 되고 이제 그 옆으로 긴 수영들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지름이 이쪽 긴 쪽이 13cm고 좁은 쪽은 보통 약 10cm, 높이는 한 8cm 정도 나옵니다. 이건 13번이에요. 홍조분이고 두 개 세트로 24,000원에 이게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아니면 빨간 거 두 개, 파란 거 두 개 뭐 하시급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토방 공방분이에요. 본토 공방분이고 이렇게 되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입체전 꽃이죠. 짜잘짜잘 꽃이 이렇게 앞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종이컵 넣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3개 세트로 해놓으셨는데 3개 지름이 8cm 높이가 한 9cm 정도 나오거든요. 3개 세트에서 24,000원. 이런 해바라기 꽃인 거 무슨 꽃이 이렇게 큰 커사이즈의 꽃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 세트로 해서 24,000원. 계단가게 8,000원이네요. 요거는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요. 건이공방분이라고 하고요. 요건 사각분이에요. 사각. 이것도 신상입니다. 사각분. 새로운 화분이에요. 건이공방에서 만든 지름이 12.3. 아니 12.5. 높이가 10cm 정도 나와요. 높이가 10cm. 요거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다리는 요런 다리로 되어 있어요. 꽃도장도 찍혀 있고 사각 넓은 분이죠. 그래서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내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낮아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가격은요.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 12cm 지름이 사각이에요. 위에 부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이공방분이고요. 15번입니다. 16번이에요. 이건 사각분인데 풍경분인데요. 이게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사각 정사각분. 약간 롱 7.5cm. 높이는 한 10.5cm. 10.5, 7.5, 뭐, 그렇습니다. 사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고 보시고, 사각으로, 네, 다리, 동글다리, 풍경, 뭐, 가을 느낌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요거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입니다. 16번이에요. 7번은 꿈공방 화분. 노란색도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도 나오네요. 매듭 이렇게 젖었는데,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요. 여기 좀 이렇게 종이컵도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지름을 재보면 9cm, 높이는 11cm 정도 나와요.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청바지색이죠. 꿈공방 두 개 세트에 24,000원. 요 색깔도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꿈공방 화분입니다. 이것도 롱분이라서 목대 있는 거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18번은 요 화분인데요. 요거 화분 국산분. 이렇게 다리 길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 안에는 원형이고요. 요것도 두 개 세트 39,000원인데 요 그림이고요. 하나는 되어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조금 넣으면은 요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외경이 11.5cm, 높이가 한 11cm 정도 나오는데 얘가 입구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안쪽으로 입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옆에가 좀 넓고요. 다리가 길어요. 요건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 18번입니다. 19번은요. 요 화분인데 해령분이래요. 해령분이고 요것도 도장, 이렇게 꽃도장처럼 좀 테두리가 이렇게 다 찍혀져 있고 넓은 창분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녹색, 청록색의 그런 느낌의 화분 색깔. 이건 하얀색인데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15,000원이에요. 가성비 좋죠, 이거. 16.5cm 지름이. 높이가 10.5cm 정도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세트에서 해령분 15,000원. 1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좋죠? 20번은 이제 합천도예분이래요. 이게 합천도예공방분. 짙은 초록색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네요. 꽃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붙여져 있고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분이고요. 속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입구가 이것도 좀 좁고 또 통이 넓죠. 요것도 이제 두 개로 해서 세트로 하는데 3만원이에요. 3만원. 사이즈도 좋아요. 중사이즈 12.5cm, 높이가 한 11.5, 12cm 정도 나옵니다. 종이컵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여유가 이씨 들어가고요. 요거는 합천도의 문이고요. 가격은 두 개 세트에서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0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21번도 아주 롱분이죠. 아주 롱분. 아주 길다란 롱분이에요. 14cm 지름이, 높이가 17.5cm나 됩니다. 이것도 중사이즈 롱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 여기 문고리 공방 화분인가? 문고리 화분이에요. 다리 세 개 이렇게 롱으로 붙여져 있고 디자인 스타일 보면 이렇게 이런 스타일. 두 개 세트에서 2만원이에요. 2만원. 또 가성비 좋죠.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세요. 데려가셔서 심어보세요. 롱 화분입니다. 이거는 21번입니다. 22번은요, 요렇게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화분인데, 요거는 단품으로 사시면 돼요. 가격은 10,000원. 이거는 국산 화분, 요것도 똑같이 국산 화분이고, 22번 지름이 16cm, 높이가 14cm나 나오네요. 높이가 14cm, 10,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10,000원이에요. 구멍이 여기서 이렇게 뚫려 지천부처럼 생겼구나. 예, 문고리네요. 같은 공방, 뭐 해령분인가 보다. 그죠? 문고리로 이렇게 디자인 된 거 보니까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조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가격 이거는 22번 가격 10,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3번이에요. 23번은 도양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양분 아시죠? 이렇게 아이보리톤의 도양분 꽃이 꽃송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지름이 요것도 10cm 정도 될 거예요. 조이컵 넣을 게 여유가 있어요. 있고 요것도 사이즈 재보면 지름이 9cm, 높이가 8.5cm.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 해갖고 18,000원 해드립니다. 오, 싼 거 아니에요? 18,000원입니다. 요건 23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24번도 국산분, 이건 서인경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이것도 조금 되면 요렇게 지금 높이, 다리가 길고 높이가 좀, 화분 높이가 지금 종이컵보다 낮다는 거. 10cm 지름이. 높이가 9cm. 이렇게. 이건 서인경분이래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모양 보시고요. 이렇게 테두리. 요거는 요 디자인도 있고, 이 디자인도 있어요. 개당 15,000원. 개당 15,000원입니다. 개당 가격이 15,000원. 이건 사인경 공방분이고요. 24번이에요. 25번은요, 둥니분이라고 써있네요. 둥니? 이런 분도 있나? 두 개 25,000원인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 이렇게 해서, 또 조이컵 넣어볼 거예요. 넣어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유가 있죠. 지름이 10.5cm, 높이가 10cm, 10.5cm, 높이도 10.5cm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25,000원, 두 개 세트에 25,000원. 뒤에는 이렇게 하얀색 톤으로 되어 있고 통통 화분이에요. 원형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두 개 세트입니다. 25,000원, 2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이건 준소여분인데요. 이것도 넉넉한 화분이에요. 지름이 10.5cm, 높이가 9.5cm. 이것도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준소여분 중에서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게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이런 화분이고, 이렇게 이런 그림도 있고, 이 꽃그림, 이런 꽃그림도 있어요. 똑같네요. 준서여분 국산분입니다.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입니다. 이거는 26번이에요. 26번이에요. 17번은요. 이렇게 좀 약간 롱화분이네요. 롱분.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씨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름이 10cm가 넘죠. 10.5cm. 높이가 13cm. 조금 못해. 12.5cm 정도 되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 꽃그림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 안에 보시고 입구가 안쪽으로 좀 약간 오므라져 있어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도 있어요. 두 개 세트에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두 개 세트에? 우와, 5,000원이야? 싸네. 되게 싼데? 여러분, 27번입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두 개 세트에서 25,000원인데 조이컵을 왜? 이렇게 조이컵 넣으면 여유가 있어요. 이것도 넉넉한 화분이에요. 넉넉한 화분. 입구 사이즈가 13.5, 높이가 11cm 정도 나옵니다. 와, 이것도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건이 공방분, 이렇게 동그뱅이 다리고요. 빨간색도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두 개 세트. 빨간색 싫으시면 검은색, 초콜릿색 두 개 하시고, 빨간색 좋으시면
두 개 하시고 두 개 같이 다른 색으로 해도 되고 28번 중사이즈 화분 이거 두 개 세트에 25,000원 건희공방분입니다. 29번도 조이컵넘 이렇게 되고 이거 달팽이 화분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꼬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 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두 개 세트에서 19,000원인데 보시면 요거는 초록색 밑에 부분이 이렇게 좁아요.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요거는 지름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 여기를 한 12. 12, 13? 뭐 이 정도? 높이는 12cm. 두 개 해가지고 18,000원, 19,000원이에요. 19,000원 해드립니다. 요거는 29번입니다. 29번. 입구가 아주 넓죠? 30번 화분이에요. 30번도, 이거 넣으면은 이렇게 좋을 겁니다. 여기가 중사이즈 화분이에요. 중사이즈 화분, 입구가 약간 프릴감이 있어요. 나팔처럼 살짝 벌어져 있어요. 지름이 14.5. 높이가 12cm. 아, 커요. 아주 넉넉한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다리는 사각다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는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 가성비도 참 좋죠?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에서 중사이즈 화분인데 가격 좋아요. 24,000원 해드려요. 30번입니다. 31번이에요. 31번도요. 여기 보시면 개당 10,000원.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입분으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 수입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이컵 넣고요. 여유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12.5cm 정도.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린 거는 다시 재입고가 됐어요. 다 빠져서 다시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당 10,000원이에요. 가성비 좋죠.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예, 아래쪽이 좀 좁아지면서 물 흐름이 좋게 되어 있는 요 화분은 31번 화분입니다. 31번 화분 10,000원씩 구매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다사랑 다육 화분이에요. 다사랑 다육 주길동에 있어요. 와, 이 화분 정말 여러분 꼭 득템하세요.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멋진 화분이고요. 오늘도 새로운 신상 화분들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다사랑 다육이에요. 주시흥 주길동에 있어요. 있고 이제 다육이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화분을 소개하는 날이라서 화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건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카드도 가능해요. 카드도 가능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낱개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낱개도 문의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와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